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인생 2막 10년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인생 2막 10년차 서동주입니다. 아유 귀여워. 아기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좀 집요하기도 하고 좀 똘똘했던 것 같고 고집도 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아기 때가 진짜 총명했어요. 그때는 하나 보면은 딱 외워지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생각보다 크게 안 해도 늘 잘하기도 했고 근데 또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유 쌍탄 거 봐. 못하는 게 없었지. 정말 어릴 때 신동 소리 들었었고 나 아직도 귀여워. 신동 처음 봐요 저. 처음 봐요. 지금 신동이 아니에요. 집안에 기대주고 뭐 유망주고 동네분들이 오 얘 진짜 뭐라도 되겠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기대를 많이 받았던 어린 날이었네. 미국 유학은 그때 당시에 유학 붐이었어요. 저도 그 유학 붐에 휩쓸려서 바로 가게 됐죠. 늘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었기 때문에 이제 웰슬리 대학을 갔을 때 미술 전공이었지만 MIT 가면은 뭐 화학 듣고 이제 수학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막 듣고 했거든요. 미술을 했다가 공대를 또 갔어요? 네. 아니 그럼 처음에는 어릴 때 내가 그럼 피아노 쳤었거든요. 집에 가면은 항상 피아노를 들려줬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나름 막 신동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어느 콩쿨 나가도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진짜 잘했어요. 근데 왜냐면 연습을 하루에 7시간씩 했어요. 7시간씩 하고 선생님이 이제 3명이 계셨어요. 작은 선생님은 연습하는 선생님, 중간 선생님은 이제 중간중간 체크해주는 큰 그림 보는 선생님, 그다음에 교수님 선생님. 그분은 이제 제가 대회 나갈 때만 볼 수 있는 비싼 특별 선생님. 레슨. 네, 특별 레슨. 그러다가 이제 어느 3위 콩쿨이란 데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처음, 난생 처음. 엄마가 너무 분해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 동주가 어떡해. 떨어졌냐면서 완전 스카이캐슬이었어요. 맞아요. 스카이캐슬 저는 과외를 이제 11개 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서정희 씨가 네. 그런 캐릭터로 안 보여요. 아니에요. 아주 딸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셨었어요. 그러다가 공대도 갔다가 마지막 로스쿨로. 네. 오 이거까지. 어떡해. 저때 기억난다. 그때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시던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었어서 20대 중후반 이때 했다가 이제 30 초반에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을 시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헤어진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를 키우기를 되게 현모양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약간 제 스스로 내가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나 봐요. 되게 인내심 많고 뭐 희생정신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내 의견도 너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런 다양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된 나의 찐 모습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자아를 찾기 전에 너무 어릴 때 해가지고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런 성격 아닌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일들이 막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네.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어요. 하다 보니 네. 엄마 아빠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네. 자기 인생을 지금 그래프로 네. 보는 거예요?
근데 저 그래프가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쳤던 때가 네. 본인 이제 부모님 그렇게 되고 본인 이혼하고 합해져가지고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혼만이면 또 의지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댈 곳이 없어서 더 좀 외롭고 그랬구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보다 더 힘들었죠 사실은. 뭐 뉴스에도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엄마가 인생은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보면 이 별일도 아닌데 이제 점만 보면은 되게 큰 일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한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생각에도 웬만하면 한 사람하고 오래 행복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게 제일 1번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고. 그래 이게 어쩌면 우리들한테는 이게 맞는 방향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와서는. 네. 인생 이막 시작하면서 이제 뭐 네. 어떤 생각이나 다짐들이 있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 저도 나름 제 자신을 찾아보겠다고 아이슬란드로 혼자 여행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찾아지던가요? 아니요 안 찾아졌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혼자 갔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챙겨준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중에서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나중에 제 로펌 상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네. 정말 돌고 돌아서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구나. 아, 그럼 뭐라도 찾았네요. 네. 여행 좋다. 네. 좋아. 사실 아마 이혼하고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전생 같아요. 사실 기억이 되게 흐리하고. 아, 기억이 아예 안 나는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몇 년도에. 2막 2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 거의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막 10장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이 지금을 위해서 좀 쌓아온 이런 베이스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집에서 좀 더 즐겁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네. 가족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뭐 이런 권유나 뭐 만류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엄마가 좀 반대했을 것 같은데 엄마도 일찍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당시에는 뭔가 엄마랑 비슷한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저한테 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막 이러는데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마음 바꿀 거면 미리 좀 말리지. 여성의 아름다움의 시작의 나이가 40입니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동수 씨예요? 길거리에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나가는 개한테도 인사를 하네? 조심하세요. 아, 이사예요? 새로운 집으로? 안녕하세요. 이사하나 보다. 아, 본인 이사가 아니야? 맞아. 근데 도대체 인사는 왜 하신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왜 동네 홍반장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맞아. 다 간섭하고 막 그런 캐릭터 같아요. 맞아. 나 약간 팔불출인가 봐. 나는 이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뭐가요? 집이요. 여기? 네. 어머. 폐가 아니에요, 저게? 아, 이렇게 보니까 심하네. 제가 한국에 와서는 지난 3년간 계속 월세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고 구입을 하게 된 그런 저의 삶의 터전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좀 싸게 샀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제 법원 가서 경매 모의로도 참여해보고 실제로도 참여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 집을 낙찰을 받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집이 상태가. 아니, 변호사인데. 내가 지금 집이 조금 걱정되는데? 왜 눈물이 살짝 맺혀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경매는 사실 그 아내를 잘 못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그래 뭐 터가 좀 넓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까니까 싸게 저... 산 거예요? 싸게 샀어요. 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살짝 드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어머. 하나 등단하고 있어. 지금 내일부터 비 온다 그래서 잠깐 멈춰 놓은 거예요. 이게 다 허물라고? 아, 단은 안 허물고 이제 보강하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지는 거 돈이 똑같이 돼. 좀 돈 보태주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 엄마도 달라고. 엄마도 돈이 없어. 다 대출인데. 창 이동 가시니까 돈 보태주세요. 금수저였죠. 네. 근데 금수저였어도 이제 아버지의 그 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뭐 그 막을 내리고 이러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식당 청소하고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통계학 조교 일을 하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그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혼자 막 자립하려고 할 시기에도 알바도 많이 하고 열심히 좀 살았죠. 고생을 많이 했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더 이렇게 기댔을 텐데 그때는 이제 힘드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댈 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누가 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좀 오래된 동네라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이 누구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걸 기준으로 살고는 있었는데 부실 생각을 못했다 해서 그러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측량을 한번 해보자. 측량을 하러 왔구나. 측량을 오셨구나. 측량 전문가들. 여긴가요?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팀장님 그점 맞습니다. 여기 건지인데 남의 집에. 아, 그점 맞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이제 모든 게 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먼 미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 이견이 없도록. 어쨌든 명확하게 알아서 너무 좋고 이제 최대한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 선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해보려는 거죠, 공사를. 오케이. 20분 걸리는구만. 저랑 똑같은 차 타시네. 진짜요? 혼자라고 생각 말해. 저 차 타면 다 노래를 부르는구나. 소름 돋네. 진짜요? 동석 씨도 이랬거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애플 노래가 또. 나 지금 한 10분 후 도착이거든? 여기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 시원해서 있어. 서 있어. 그래? 알았어. 잘 와. 금방 갈게. 알았다. 문건만 간다니.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지? 매우 간결해.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베프. 네, 그 베프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거의 다 왔다. 나왔다. 뿅. 누구? 엄마. 어머. 아유, 오랜만에 보네. 아유, 더운데 고생했지. 더워. 네. 비가 안 와서. 어머, 여전히 고우시다. 안녕하세요. 인생 2마 10년 차 서동주 엄마입니다. 서정이에요. 아이고, 이뻐. 서동주는 네. 어떤 딸이에요? 서동주는 엄마 같은 딸. 한마디로 엄마 같은 딸이에요. 늘 제 옆에서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미안해요. 왜냐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분이야? 네, 엄마 남자친구예요. 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러고 막 동주한테 미안할 때도 있거든요. 엄마가 행복한 게 딸도 좋은 일인데. 그럼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더 좋아요. 본인이 잘 살아가길 바라고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남들이 하는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애기도 낳으면 더 좋겠죠. 네. 둘이 참 오랜 친구 같아. 비가 안 와서 지금 측량이랑 다 잘 끝났어. 아, 끝났어? 어. 근데 또 이렇게 옷은 다 벗고 왔어. 엄마는 엄마네요. 오케이. 갑시다. 더운데 이거 머리에 묶지. 엄마는 그냥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피곤해서 누워있고 나왔어?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어떻게 하지? 오마이갓. 이거 자동 아니구나. 아니 헷갈렸어. 자동 아저씨가 아니죠. 계속 채워줘 버릇해서 잊어버려 요즘에는. 아, 내가 참... 차는 거를. 아이 참. 아니 진짜 맨날 가만히 있으면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금방 잊어버려 내 패턴을. 아니, 안전벨트는 혼자 매셔야죠. 아 근데 혼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네가 해줘야지 이제. 얘기해서 매줘야 돼? 아저씨가 해주고 네가 해줘야지.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하지 마. 어? 아이 그래도 할래. 아니 어쨌든 하면 안 너가, 되겠지만 하면서 해. 아니 나는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엄마가 미국을 갔는데 짐이 없을 때? 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너무 편해 엄마 짐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어머 이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식탁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 잠도 엄마 매트리스에서 자고 땅에서 먹으면 되고 매트리스에서 자면 되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살림 아예 없었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냥 할 일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매트리스 하나 사놓고 하나씩 천천히 사야겠다. 그랬는데 매트리스만 사놓고 몇 개월이 흐른 거예요. 아 그때 엄마가 와서 저 와서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너 살고 있니? 거지도 아니고 정말 거지같이 왜 거지같이 이렇게 테이블도 없이 막 이러고 살고 있니? 밥을 뭐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으니까 시리얼 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혼도 했고 혼자서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마음이 되게 안 좋으셨었나 봐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엄마가 막 어떻게 그러냐 그 얘기 하시는구나. 너 계속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제가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어. 그때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엄마는. 엄마가 있었으면 다 해주는데. 가슴 아픈 생각하면 다 그런 거더라고. 하나도 가슴 아플 일이 아닌데 참 특이하세요. 근데 둘이 완전 성향이 완전 다르구나. 맞아요. 아니요, 너가 이혼했잖아.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마음고생 엄청 했지, 엄마도. 엄마도 했는데 어땠는데 너는? 엄마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되게 힘들고? 내가 혼자 됐을 때? 내가 혼자 됐을 때? 나는 근데 멀쩡했지. 근데 나는 진짜 엄마 알지만은 난 그렇게 생각보다 감정적이지가 않잖아. 나는 그냥 잘 있었지. 그리고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막 사람마다 다르잖아, 받아들이는 게.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론 큰일 나네, 큰일 그랬는데 뭐, 엄청난 일이 아니면 뭐 이거 두 번, 세 번 계속 갈 판이야. 딸이 이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막 빌었어요. 처음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뭐든지 극복해보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번뜩이는 게 그렇다면 안 맞는 관계를 나처럼 32년을 해야 되는가? 나는 32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는데 아 우리 딸에게 이런 길을 또 걷게 할 순 없다. 동주 의지에 맡기고 동주가 지혜롭게 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주고 앞으로 잘 살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딱 정리하고 나서는 잘했다 그래 너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어떤 길을 가도 내 딸이니까. 응?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혼하셨는데 오히려 동주 씨는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는 좀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소녀 같지. 그러니까 소녀 같고 근데 아 엄마가 이런 거 겪으면서 그 소녀스러움을 잃는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먼저 또 겪은 일을 또 네. 엄마가 겪게 되는 게 좀 그게...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내가 겪었는데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걸 또 엄마가 겪고 그로 인해서 엄마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소녀스럽고 순수한 면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잃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상했죠. 그래도 엄마가 네. 여전히 소녀 같으신데요? 그니까 근데 계속 어? 소녀 같아요. 앉아볼 때도 그냥 뭐 누가 채워줘야 하고 되게 어른스러웠다가 지금 약간 남자친구 생기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생각보다 네. 사람이 어떠한 큰 일을 겪어도 네. 쉽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의 그 본성대로를 찾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운전 잘하네. 너랑 시장 가는 것도 진짜 오랜만. 엄마 쇼핑 좋아하나? 시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와 엄마 시장 좋아하잖아. 너무 엄마 시장 너무 좋아하지. 옛날에는 백화점 이런 데가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해. 엄마 인형 같대.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어머니 잘 계시고. 엄마랑. 아, 어머니 여기 계시구나. 어머니 있구나. 아, 엄마 어디냐. 엄마 여기 계시구나. 예, 왜 왔어요? 아, 장 보러. 장 보러. 아, 네, 한번 네. 저기 우리 엄마가 여기로 이사 와서 장 보려고. 장 보러 왔어요. 아, 외모니 집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들이 겸 뭐 필요한 거 좀 사가지고 가려고. 슬리퍼? 신발 하나 편한 거 뭐 슬리퍼 이거 어때? 이거 요즘에 많이 신으시더라. 그지? 이거 235 있어요? 35요? 네. 맞아? 네. 그래. 어 편해.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네. 15,000원. 요거 사고 동주야 사요? 할머니 인견 바지 하나 사주려고 지금 인견 입게. 인견 바지? 어. 이거 괜찮아. 이색이 낫지? 이색이 나니? 민트? 엄마는 민트, 할머니 민트가 낫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사주자. 야, 할머니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그거 산 거다, 선물. 이거, 이거는 내가 산 거야. 너는? 네. 나 이불 살 거야. 예? 무슨 이불? 꽃이불. 예? 꽃무늬. 아유,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 왜? 내가 아니, 골라줄게. 엄마, 아니야, 엄마가 고르면 엄마가 사는 거지. 내가 꽃잎으로 산다고. 꽃무늬 그 대신 내가 골라줄게.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아니야, 내가. 둘이 완전 성향이 완전 다르구나. 아, 할머니가 꽃을 진짜 좋아해요. 꽃무늬를 너무 좋아하고 막 꽃, 꽃무늬 옷, 꽃무늬 신발, 꽃무늬 바지, 막 꽃무늬 이불. 저도 꽃무늬 매니아거든요. 근데 엄마가 못하게 해서 아, 네. 많이 달라요. 뭐 옷 입는 거, 뭐 꾸미는 거, 그다음에 생활 패턴, 뭐 성격도 많이 틀린 것 같고 그런데 둘이 있으면 참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장님 이거 이런 거는 더 큰 거 사이즈는 없어요? 네. 이거는 이 사이즈 원 사이즈예요? 네. 아니 원 사이즈래 이건. 할머니 저 꽃무늬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게 얼마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안녕하세요. 어머나! 팬인데. 아,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네네네. 어머나,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보시면 싸게 줘야 되는데. 잘 깎으시네. 알았어, 우리 엄마가. 엄마, 엄마 TV에서 보긴 봤는데. 네, 저희 엄마 입히려고. 네. 잠깐만 대볼게. 맞을 것 같아. 아, 할머니가 뚱뚱하셔가지고. 뚱뚱하다니. 귀여운데, 이거 맞을 것 같아. 이거? 아, 이렇게 헐렁한데 안 맞을 수가 없지. 신축성이 있어, 신축성. 있어요? 응. 요색이 이쁘다. 면이라 신축성이 있어. 이게 귀엽다. 어, 네, 요색이. 네. 요걸로 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잘 입을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좋아하시겠다. 가볼까? 이제 반찬 사고. 나는 너무 좋아. 시장 오면은 하루 종일 놀아. 아저씨랑도 맨날 오지. 그럼 아저씨랑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와. 그리고 너무 재밌게 놀다가. 나는 시장의 재미가 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시장을 좋아하지? 시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좋아해서. 아, 사랑의 힘으로 오는 거야? 사랑의 힘이야, 다. Power of the love.
power of love야. 더가 아, 없어. 아, 더 없어? 어. 그러면 power of love. Love. Power of love. 영어 배웠습니다. 네네네. 아무데나 사랑의 더. 힘으로. 아저씨라 그러시네? 네, 저한테 네. 얘기할 때는. 아. 네. 둘이 얘기할 때는 자기야 막 이러죠. 아. 네. 엄마가 이제 아저씨랑 진짜 진지하게 만나볼까 말까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왜냐하면 엄마도 이 남자를 그 전에 아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봐서 이게 진짜 사랑인지 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제가 그래도 해라 해라 해서 하게 됐거든요. 제 덕에 지금 두 분이 만나고 계시네. 네, 근데 저렇게 계속 절 놀려요. 혼자 있는 딸 염장을 아주 지르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선배 이거 주세요. 네. 아, 저 떡도. 엄마 누룽지 좋아하잖아. 어. 누룽지 하나 사자. 이거 사자. 언니 아기포 같은 거 뜯어먹게. 아저씨, 장조림 할 때 연하게 쪽쪽 찢어지게. 이거 엄마 드릴게. 이건 가볍다. 어. 어우, 뭘 저렇게 많이 사가요? 가게를 인수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세요. 아예 그냥 친구는 많지. 아, 너무 팬이고 너무. 아 예예예. 예, 예. 뭐를? 남자친구 있으시냐고. 남자친구는 있죠. 많아요. 아,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많지 않아 한 명이야. 큰일 나. 여기서 루머를 행성하네.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도 한 명 있어요. 어머. 예쁘세요. 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무. 네, 아니, 너무 고우세요. 아, 남자친구 없으세요? 있어, 네. 있어요. 아이고, 아니,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아, 있어요? 아, 어, 어떤 남자가 아니요. 좋은가? 아니, 아니 옆에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우, 더워. 빨리 가자. 타자, 빨리 타. 오케이. 할머니 집 고고. 어, 할머니 궁금하다.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 엄마가 너가 적응 잘하고 한국에 와서도 엄마 옆에 있어서 자주 보고 그러니까 엄마야 뭐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첫 선주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가서 계속 해외에 있다가 지금 겨우 들어왔으니까 할머니 기쁘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고 그냥 반찬 만들어서 엄마 건 줄 알고 맨날 엄마 이거 왜 했어? 그러면 종주 주려고. 할머니가 오징어채랑 멸치볶음, 그 호두 멸치볶음이랑 그리고 뭐 묵국, 미역국 하여튼 뭐 이런 거. 아유, 그래서 야, 할머니 없는 사람은 서럽겠더라. 할머니 나, 없는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이제 애기 낳고 그럼 엄마가 그러겠지? 아휴, 내가 애기를 낳을 수는 있으려나. 아유, 낳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나이가 있는 거. 아유, 무슨 소리야. 노산도다. 노산도다. 엄마는 나으라 그러네. 아, 손가락에 마비가 왔어. 아, 아. 저렇게 저거를 다 들고 웬만한 원룸 이사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엄마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 어머 왜 이렇게 예쁘게 아. 하고 있어? 아. 어머 어머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뭘 이렇게 사서 어머 정정하시네요. 고우시다. 뭐 저희 할머니는 이 27살에 사별을 하시고 어머. 4남매를 혼자의 힘으로 다 키워내신 네, 그런 어찌 보면 저희들의 인생 2막 2장이라고 하지만 대선배격인 외할머니 장복수 여사님입니다. 3대가 그럼 2막을 맞아요. 네, 2막이에요. 2막. 그러니까 내가 둘이 싸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시네. 아니 얼른 가지 왔어. 들렸어 냄비? 어. 엄마. 어머. 뭐야? 또 뭐야? 할머니 너무 많이 샀어. 원래 외갓집 오면 일단 누워야 돼. 맞아 맞아. 아이고 참. 그건 뭔데? 이거 원피스 원피스 엄마 원피스. 아 누가 옷 사래? 봐봐. 아, 뭐 옷 사래 그리고 갖다 대시잖아요. 목을 딱 들죠. 오. 예쁘네. 어 예쁘다. 이거 맞아? 예쁘다. 예쁘다. 엄마가 자꾸 할머니 뚱뚱해서 이거 안 아,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돼 뚱뚱해도 이건 맞아. 엄마 이거. 아, 이따가 입어봐. 좀 이따 입어봐. 그다음에 엄마 이리 나와봐. 엄마 이거. 바지요, 바지인데 지금 많이도 이거 파리시 가서 갈아입고 와봐. 아, 이거만 입어봐. 지금 이 세계에 아유, 너무 죽겠는데 뭘 너무 지금 블랙 앤 화이트야.
너무 지금 예쁜데 약간, 왜? 아니 아니. 아 예쁜데 왜 그래? 인연이야 인연. 아니 지금 예쁜데 왜? 일단 엄마. 얘는 지고 온 집대를. 아니 잠깐만. 그래서 내 입을게 입게. 마지못해 또 저 방에 가서 저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와봐. 아이 참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 이걸 왜 자꾸 지금 입으라고 그래? 왜 자꾸 이거 입으라고 띠라리니? 서정희 씨가 3대 중에 제일 고집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다 져주는 거예요, 다. 아, 얼마 유쾌하셔. 아, 이걸 왜 자꾸 지금 입으라고 띠라리니? 평생을 안 맞...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안 맞았을 거예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가족이니까 만나죠. 성향 자체는 사랑하지만 성향은 안 맞아요. 할머니 잘 입고 있는데 옷을 왜 자꾸 갈아입으려는 거야? 이쁠 것 같아서. 까망에 너무 그렇지 않아? 아니 이뻐. 민트. 엄마는 당장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더우니까. 맞는데 뭐? 맞아? 와봐. 와봐. 맞아? 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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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오. 엄마. 예쁘시다. 엄마. 편해? 시원하지? 어울리네. 편해? 할머니 편해? 엄마, 어떻게 시원해? 이게 시원해. 어, 그럼 그거 입어. 알았지? 그럼 걔 놓고. 결국은 딸 말 듣는 게 낫네. 아니, 안 입으신다 그러고 주면은 다 받으시네. 맞아. 나 하루 종일 굶었어요. 아이고, 밥 다 해놨어. 못 찾아. 호두 이거 놔야지 내가 우리 동주 잘 먹는 거야, 그럼 볶은 거. 어, 그거 내가 먹는 거. 그 동주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내가 이거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볶아서 얘가 머리가 좋아졌는데. 아유. 우리 동주, 우리 동주.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제일 좋아요. 어, 호두 들어간 멸치볶음. 어. 고맙게. 엄마 많이 하지 말고. 알아, 조금. 조금만 해. 얘는 이렇게 옷을 그렇지. 다 벗고가지고. 티셔츠 입고 있는데 다 벗었네. 두 개로 나눠놔야 돼. 넌 여기다가 요 전. 전 몇 개만 다 하나씩 하나씩 예쁘겠죠? 그럼 그래 내가 그니까 어 저 음식 담는 거 되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요? 아니야 푸짐한데 됐어 통과됐지? 니네 좀 더 넣어. 아이 됐어. 네 내가 다 먹게. 너 동주 저리. 아니 다 왔는데 왜 자꾸 다시? 어, 엄마 엄마 우리 지금 둘이 싸우니까. 에휴 사람이 그냥. 대견한데 통과했어. 이쁘게 되면 담지. 자, 장조림 여기다. 너가 넣어. 살림을 배운다면서 제대로 배워야지. 네? 자, 장조 여기다 넣는다. 엄마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게 아닌데 쟤는 그렇잖아. 우리는 그냥 큰 데 놓고 먹어야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할머니랑 부자구나.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만 있으면은 집이 되게 조용하고 안 싸워요. 근데 엄마가 끼면 갑자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자,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맞아요. 로또네, 로또.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자, 됐지. 아이! 이거 먹다 남은 거지, 이게. 국물도 넣어야 장조림 국물도 있어야 되고. 너 일부러 그러니? 아니. 일부러 그러겠어? 아유 정말. 둘이 시끄러 싸워. 참네. 바로 이제 예쁘게, 예쁘게. 어? 저거 저 각을 맞춰야 돼. 엄마는. 뚜껑 잘해. 할머니들 이게 뚝뚝뚝해도 맛있어. 희한해. 맞아요. 맛있겠다. 다 됐다. 먹자. 어 맛있겠다. 먹자. 벌써 또 침고이네. 아~ 이제 밥을 먹자. 아 근데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다. 엄마가 해주신 게. 맞아요. 여기 많이 편집됐는데 많이 혼났어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주 좋아하는 거 호두 메리치 볶은 거 잡세요. 전유 앞으로 이제. 네. 좋은 거야. 우리 동주는 이거 호두를 많이 먹여서 머리가 좋은 거야. 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호두를 맨날 메리치 볶아서 먹이. 아 맛있겠다. 또 어떻게 바로 해. 동주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할머니가 그냥 동주 보시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네. 맞아. 혹시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키우신 건가요? 맞아요. 예, 아, 어렸을 그래요? 때. 몇 살 때?
아기 때, 완전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정서가 있는 네. 사람들이 보면은 달라. 그런가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할머니가 똑같이 사랑을 준 걸 표현을 할머니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동자야, 이거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할머니. 엄마 잘 먹네, 근데. 응? 엄마 엄청 잘 먹어, 오늘. 잘 먹어? 응. 배고팠지? 반찬도 다 잘 먹잖아, 지금 골고루. 그래. 식성이 많이 가네. 이거 먹었어? 엄마 이거 먹었어? 짱이었어요. 하나도 안 먹다. 원래 엄마 이거 안 먹잖아. 엄마는 고기만 먹구나. 아, 정말요? 아저씨하고 저기 오면서 음식 맛이 싹 변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사람 하나로 모든 게 변할 수 있지? 그래, 모든 게 변했어. 그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놀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진짜 잘 먹네. 많이 착해서 많이 발전했어. 그러고. 근데 엄마랑 아저씨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만났잖아. 나도 좀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원래 할머니 소개로 만났잖아, 어찌 보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가족이 일단 개입이 너무 깊게 돼 있었지. 할머니 팔순 잔치에서 만났어. 아, 나는 이제 워낙에 아들 같이 워낙 오래 알고 다 아니까. 아, 진짜요? 원래 알던 사이. 맞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가서 갔던 교회에 아저씨가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도 거기 다녔고 해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못 뵀는데 할머니는 꾸준히 이제 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 봤던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할머니 팔순잔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엄마가 와 있으니까 딸로서 이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슬쩍 그 이제 한국에서 있을 거야. 한국에 있으면은 혼자 있잖아. 그랬더니 혼자 지금 있대. 그럼 정기도 혼자 있으니까 같이 저기 뭐야 친구처럼 밥이라도 좀 불러내서 같이 좀 먹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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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정말요? 그래. 아 이쁘다. 둘이 릴스도 찍고 거기 릴스 둘이 네 같이 막 재미나게 잘 춤도 추고 같이 춤추는 것도 찍고 막. 그 보면은 어때요? 그런 엄마의 모습 보면? 아, 사랑꾼 납셨네, 약간. 약간 엄마가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보다. 처음 봤어요, 처음. 저는 엄마가 이렇게 애교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알아야 돼. 엄마도 여자야. 진짜. 저 이번에 너무 깨달았어요. 그럼요, 그걸. 엄마도 네. 여자예요. 근데 진짜 엄마도 여자야. 그럼요. 그치, 맞아. 그래갖고 소개가 됐더니 남중에 보니까 둘이 연락해서 밥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가 맨날 껴있었잖아. 어머. 엄마가 할머니가 눈치가 없으셨군요. 주말이 없어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 니네 둘이만 먼저 먹고 난중에 나를 끼웠지. 제주도 갈 때 제주도만 갔나 엄마가? 제주도 가서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 자고 뭐야? 아저씨 혼자서 건너만 저 호텔에 가서 응. 하여튼 할머니가 지금까지도 껴있어 셋이. 그러니까 좋더라 야. 남자친구랑 이렇게 셋이 다니니까 늘 끼셨구나. 매주 끼셨어요, 매주. 난 요즘에 약간 남자분이 좀 바뀌었어. 왜? 또 왜 그러셔요? 나 위험해 죽겠어. 얘는 무슨 바뀌는 게 이렇게 많아, 얘는. 아유, 정말. 위험하지. 아니, 왜냐면 나는 원래는 좀 뭔가 재밌고 위트 있는 그래, 사람. 그래, 너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싶었다? 그래, 너 맨날 그랬잖아. 개그맨, 개그맨. 맞아요. 지금 이제 아저씨도 보고 엄마의 이제 아저씨도 보고 좀 나이도 먹고 하니까 깔깔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미없어도 돼. 노잼이어도 돼. 노잼이어도 되는데 뭔가 싸웠을 때 아저씨처럼 좀 상냥하게 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나라 이게. 뭐 티키타카 잘 되고 농담 따먹게 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사이 안 좋을 때도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그럼, 이게 말 잘 통하는 거더라고.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래. 제가 최근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IQ는 엄마한테서 오고 막 이런 직관적인 감각은 아빠한테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약간 성향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빠의 성향이나 뭐 이런 직관적인 부분을 닮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약간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굴 만날 때 좀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도 이제 아저씨처럼 좀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만나다가 그래. 이제 같이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사람. 팁을 주자면 그냥 이제는 겉모습은 보지 마. 겉에서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겉을 봐, 엄마. 아이씨. 근데 난 겉을 봐, 엄마. 아이씨. 야,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 이제. 그냥 맘만 보고 착실하면 돼. 뭘 맘만 봐. 무슨 소리야, 아이 마음 하나만 착하면 되지, 뭘 그래. 아저씨가 그냥 너 이해해주고. 아니, 아저씨의 성격은 좋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아저씨처럼 그렇게 막 너무 막 잘생긴 스타일 또 싫어. 아저씨 잘생겼어? 응. 응? 보통인데? 부담스러워. 너무 잘생기면 나는 또 싫어. 보통이야. 약간 답정너에 답정너. 좀 이렇게 엄마는 야생스러운 사람이 좋아. 엄마는 못생긴 거에 한 맺혔나 봐. 저런 소리를 참. 엄마는 못생긴 거에 한 맺혔나 봐. 너무 도시 사람이야. 그래서 잘생긴 사람 봤나 봐. 그럼 엄마는 이제 상대인 거야. 네 아빠한테 질려서 그래. 못생긴 엄마 좋아해. 아니 그건 사실이야. 나도 싫었어. 나도 잘생긴 사람 좋아해. 그래. 아니 근데 나는 그 내 취향이 있어. 아 그렇지. 너 보면 무슨 취향이 있냐? 내가 만난 걸 쭉 봤는데 다 있어. 다 비슷한 점이 조금씩 있어. 진짜야. 근데 저는 얼굴 봐요. 근데 네. 근데 그걸 못 놓겠더라고요. 망치질 잘할 것 같고 막 도끼질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뭐 야생스러운 사람. 호랑이 같은? 그 얼마나 먹었나? 그런데 이거 나 다 먹었어. 할머니가 혼자 쭉 살아온 거 보니까 니네들을 왜 가라고 그러냐면 사실 나이 먹어서는 옆에 남자가 있어야 돼. 왜냐 혼자 살면은 아 옆에서 누가 저기 방에서 혼자 자다가 아파서 누가 저기 물 한 모금에서 떠다 준 사람이 누가 있어. 죽으면 그냥 누가 하냐고. 혼자 사는 게 참 힘들다. 나이 먹어갈수록. 내가 혼자라서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서러운 거 애들 니 때리고 이사 다닐 때. 정이가 다섯 살 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 허다무지 증기 하나. 뭐 하나 하는 것도 애들이 어리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 문제도 어렵고. 그리고 옛날에는 집도 세를 얻으면 애들 많으면 안 줬어. 집 세를. 또 애들이 애비 없는, 아빠 없는 그 호르사의 소리 안 들을까 봐 걔네한테 신경을 엄청 다 쓰고 살았어. 서럽 많지. 어디 가도 애들하고 이렇게 가면 딴 사람은 남편 그 아빠 데리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잖아. 참 남편하고 이렇게 가정생활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부럽고 한쪽으로는 내가 서글프고 그렇게 살았어 젊어서.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할머니가 미팔군에서 비서하면서 아이들 키웠거든요, 사남매를. 근데 이혼한 것과 이제 사별을 하신 것과는 또 다르죠. 큰 차이가 다르지. 훨씬 힘들죠, 훨씬. 응? 엄마, 내가 혼자 사니 좋다 하고 내가 책도 낸 사람이야. 근데 살다가 또 아저씨 만나니까 아, 괜찮더라고 또. 근데 내가 모르던 좋다.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러니까 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그래 둘이 살면 더 좋다. 책까지 내놓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갖고는 빨리 결혼해서 얼굴만 그냥 저기 뭐야 할머니 저기 여기 전에 손주 하나 놔줘 얼른. 아 증손주.
아니 결혼할 생각 결혼을 이제 해야지 서서히 해야지 서서히. 어, 그러니까 서서히가 무슨 서서히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뭐 오래 살아? 재혼의 할머니나 할머니나 먼저 해. 재혼의 할머니나 먼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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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무슨 이제 재혼을 해 미쳤냐? 빨리 돈 많은 할아버지 데려와. 나는 그걸 했으면 옛날에 했지. 나는 그런 거는 애진에게 옹구 니네 둘만 잘 저기 해서. 그때 할머니 왜 안 했어 재혼을 어렸을 때? 나? 응. 야 사남매를 다 놔두고 어떻게 재혼을 하냐 사남매. 같이, 같이 데리고. 아이고 누가 데려갔는데 누가 남자가 저기 니슬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 그 사람이 저 구박하라고 그걸 데리고 가? 그렇지 그렇지 애는 그러니까 애가 많았어요 넷이나 됐으니까 다들 이제 애들이 다 컸어 그러면 이제 대혼을 그때는 되잖아 내가 다 컸으니까 그때는 내가 싫은 거야 이제 내가 그런 자체도 싫고 남자라는 게 싫어 나는 뭐야 아니 나 이거 팔순잔치고 할머니 아~ 근데 제가 못 갔어요 할머니 팔순잔치를 아 한수연. 응. 결혼 사진. 이런 결혼 사진이 나왔잖아. 할아버지 너무 잘생겼네. 할머니도 너무 귀엽다.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미남이셨구나. 예쁘네 아주. 약간 할머니 서, 되게 고급지게 생겼다. 이 할머니야? 이거 약혼 사진. 서정희 씨 약간 아빠. 아빠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 닮았어요. 여기. 어 여기 엄마 찾아봐 엄마 찾아봐 엄마 어디께 여기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나야 새초롱하잖아 아니 애들이 다 이렇게 짧아 머리가 아이고 참 그 당시에는 있지 머리카락 사세요가 있었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할머니가 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고무줄 묶어갖고 딱 잘라가지고 그걸로 파가지고 어머 그날 저녁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잘라서 팔았대요. 밥 먹으려고. 어... 배가 고프니까. 어이 엄마네. 어. 나랑 지금 닮았네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것도 예쁘다. 할머니 미인이셔. 네. 이거 우리 아파트 앞에서 찍은 거야. 이거 나다. 너 동주. 여기 동천이 여기. 동주. 나네. 영우. 할머니 그때 젊었지. 할머니는 무슨 영화 배우 같진 않네. 어, 그러네. 드레스도 그렇고 둘 다. 근데 나 진짜 똘똘하게 생겼다. 아직 해요. 그래 어려서 이뻐서 눈도 땡그랗고. 아 이쁘다. 아유 눈물 났다. 왜 작아졌지? 벌써 시간이 벌써 어? 4년 흘렀네. 4년. 4년이나 근데 나왔어. 이때도 팔순 한 해 늦게 했어. 아. 근데 또 잘 사셔서. 90대, 100세 때 해갖고 100세 때 한번 멋지게 한번 네. 아이고 바라는 건 이제 그 술이 다 해가지고 거기 새 집으로 들어가면 결혼식도 하고 애기 낳고 이러면 내가 그게 제일 소원이다 나 죽기 전에 할머니 소원 좀 풀어줘라 내가 그러지 뭐 뭐 지금 만난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계속 만나면은 그렇게 방향이 그로 가겠죠. 네, 지금 되게 좋게 만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만나면 뭐 애기도 생기고 하겠죠. 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되기 위한 방향으로 내가 노력은 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